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신형 산타페 디 올류 산타페가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서 드디어 세상에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죠. 저는 1세대 산타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이번 5세대 산타페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아마 저처럼 실물을 빠르게 보고 싶어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시죠. 모든 색상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산타페 익스피리언스가 17일부터 23일까지 한강 세비섬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국내 출시되는 모든 색상의 차량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화면 캡처하셨다가 동선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자인은 실물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여전히 말이 많은 후면부 디자인도 직접 보시고 채널에 추가 의견도 알려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글로벌 공개와 동시에 XRT 트림이 공개되었습니다. 강렬한 오프로드 트림이죠. 해당 트림의 경우 국내에서 출시가 되는 트림은 아닌데요. 북미와 같은 시장에서는 SUV는 오프로드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이 되었던 트림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 트림이 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오프로드 트림인 XRT 트림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공개 행사인 월드 프리미어와 함께 바로 디올류 산타페 XRT 콘셉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좀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측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C필러 그리고 D필러의 실버 색상 가니쉬 역할이 궁금하셨죠. 이렇게 작고 올라가는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인데요. 설마 이런 기능 하나만 제공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겠죠? 누구나 다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는 어떤 파츠들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까요? 사실 공개 현장에서 XRT 콘셉트가 살짝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신형 산타페도 오프로드 트림인 XRT가 출시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짐작할 수 있었죠. 상상만 해도 근사한데요. 후면부 디자인 너무 밋밋합니다. 허전해요. 이런 반응이 많은데 여기에 커다란 사다리 등으로 채워진다면 정통 오프로드와 같은 SUV 모습으로 상남자의 감성을 자극시키겠죠. 좀 더 자세히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측면부에 사다리가 적용되지만 신형은 후면 공간을 노렸네요. 뭔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에서는 이 차량이 산타페야?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이고요. 한마디로 만족스럽습니다. 굳이 오프로드를 다니지 않는 상남자라면 XRT 트림 콘셉트는 분명히 저처럼 반하시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XRT 트림에 대해서 언제쯤 알려드릴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동시에 공개가 된 것이죠. 그럼 좀 더 자세히 보시죠. 먼저 공개된 디자인의 핵심인 얼굴부터 보시죠. XRT 트림은 국내 익스클루시브 기본 트림이죠. 그리고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제공되는 그릴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기본입니다. 그럼 트림 정보 잠깐 체크해 보시고 하시죠. 익스클루시브 트림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본 그릴이 제공됩니다. 기본은 4.2인치 컬러 LCD 계기판이고요. 싱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됩니다. 구성의 차이가 있고요. 세부적인 차이점은 가격 공개와 함께 세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죠. 트림별 차이점은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캘리그래피 트림도 잠시 볼게요. 발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차량은 고급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의 차량이었고요. 기본 트림 또는 중가 트림과 차이점은 전면 그릴의 디자인, 서라운드 뷰, 에르고 모션 시트, 전동식 틸트 앤 스코피 기능, 후방을 내부 룸미러를 통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메모리 시트 등 대표적인 편의사항을 모두 포함한 트림이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XRT 트림과 고급 트림을 비교해보면 그릴 디자인이 다르고 범퍼의 디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과 고급 트림의 범퍼는 H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레고 블럭처럼 정형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죠. 반면 XRT 콘셉트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전고가 많이 높고요. 웅장한 느낌과 함께 범퍼 디자인이 마치 차량 전체를 받치고 있는 대담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도심형과 오프로드 디자인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것 같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페 오프로드의 모습을 잘 담고 있네요. 범퍼 하단을 깎아내리면서 오프로드 지형에서 진입각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볼 수 있고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는 휠 중앙 쪽을 잘 보시면 차량 바닥과 수평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한층 전고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휠 하우스를 감싸는 클래딩은
액션캠을 부착할 수 있는 간이시가 제공되는데 영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기능이 제공된다면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액션캠 하나 구입하게 되겠죠. 측면부는 강렬한 장갑차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프로드 타이어와 루프 위에 바스켓, 그리고 C필러의 액세서리, 후면에 사다리만 부착이 된 것인데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이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 산타페의 디자인은 잘 나온 것 같네요. 만약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것보다는 몇 배 멋지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시되기 시작한다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산타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죠. 보닛 위쪽에는 루프와 연결된 스트링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고정거리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타프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루프 쪽 용품과 멋스럽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C필러 가니시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을 히든타입 어시스트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도심형으로 사용할 때 부르는 용어고요. 여기에 타공판을 부착하면 홀을 통해서 무궁 무진한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뭐 사다리 당연히 가능하고요. 스토리지 박스나 캠핑시에 필요한 기름통, 야전삽 등을 부착한다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지겠죠. 이건 스토리지 악세사리로 예상되는데 외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품을 여기에 보관하면 딱입니다. 기존 소렌토도 오프로드 버전이 있었죠. 측면부에 가니시 하나만 추가된 것인데 활용 범위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C필러뿐만 아니라 D필러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에 기름통을 연출해도 멋질 것 같은데 여러분 캠핑장에 나가면 이렇게 멋진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경우 각진 후면부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꾸미기는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루프 바스켓에도 XRT 트림 전용 레터링을 볼 수 있는데 이 레터링은 기존부터 제공되는 디자인이죠. 이렇게 말이죠. 깔끔한 디자인의 도심형 신형 산타페는 도심과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3열의 공간성이 무척이나 좋아졌다고 알려드렸어요. 3열 공간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신형 산타페를 만났는데요. 왜 앞이 아니 뒤에 있냐고요? 이번 신형 산타페는 3열 공간이 주인공이에요. 트렁크를 열고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테일 게이트 끝에 있는 램프입니다. 두 발이 달렸어요. 두 발이 달리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활동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에 좋고요. 짜자자잔, 갑자기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실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한 몇 센치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실내 전고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84cm 정도가 나와요. 팰리세이드의 경우도 90cm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해 본다면 중형급에서는 가장 높은 실내 전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폭은요 제가 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넓은 쪽 기준으로요 이쪽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36 또는 7 정도가 나옵니다. 남자 성인용 골프백의 길이가 130 정도 되거든요. 이 골프백을 쌓아놓으면 대략 기본 트렁크에서 4개를 쌓을 수 있어요. 그럼 직접 앉아봐야죠.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머리는 그대로 들어갔을 때 살짝 닿습니다. 그리고 실내 쪽 들어왔을 때 지금 제 머리가 허리를 곧세우는 경우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루프를 이렇게 동그랗게 파놨어. 그래서 이쪽에 머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3열을 펴서 직접 앉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신형 산타페는 총 6개의 USB가 아니에요. 6개의 C타입 USB. 전체 USB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지만 6개를 제공하기 때문에 1열 2개, 2열 2개, 3열 2개. 이제 더 이상 차량에서 싸우지 마세요. 컵홀더는 총 몇 개가 제공될까요? 기존 산타페 오너분들은 6개 이렇게 답변하시죠. 신형 산타페에서는 총 12개의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박 아닌가요? 3열을 타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접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3열 공간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뭐 펠리세이드, 소렌토 다양한 차량을 탔는데요. 일단 제 예상보다는 3열 공간 괜찮습니다. 3열 시트는 좀 작고요. 이것부터 한번 측정해 볼게요. 3열 시트의 좌판의 크기는요 대략적으로 한39 정도, 39, 40 정도
3.5mm의 좌판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3열을 앉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숄더는 아닙니다. 레그룸 어차피 3열은 좁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불편한 건 바로 헤드룸입니다. 자 보세요. 우와 말이 안 돼.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3열 공간의 헤드룸은요 제가 뭐 요만큼 기대했거든요. 뭐 보통 주먹을 하나 넣고 반 정도 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헤드룸은 하나가 넘습니다. 하나 한 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cm, 13cm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남습니다. 진짜 좋아졌다. 우와 이거 봐. 실내 램프가 3열 공간 위에도 여기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적용됩니다. 중형급에서 여기에 램프가 있었던 차량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블랙 스웨이드가 제공되는데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 좋은 차량일수록 결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차량 아직 안 바뀌죠. 아 이건 좀 팰리세이드보다 이게 좀 더 나은 느낌이에요. 리클라인 기능을 제공해요. 일단 옆에 보이시죠? 지금 오른쪽 시트가 완전히 노은 리클라인이 완전히 된 상태. 두 번째가 기본 상태. 자, 센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재볼게요. 대단한데? 14cm, 15cm 정도가 되고요. 앞에서 보셔도 이 리클라인의 범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헤드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끈을 자연스럽게 당겨서 이렇게 한다면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눈이 어디에 꽂혔죠? 우와! 지금 제 시야에 떨어지는 선루프는요. 2열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보통 선루프가 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3열에서는 좀 답답한 공간이었는데 제가 앉았을 때 눈이 시야가 딱 이쪽으로 떨어져요. 대각선으로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야 이거 좋네요. 3열 창문 직접 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커졌어요. 이 정도라면 미니백 카니발보다 살짝 작거나 비슷한 사이즈일 것 같은데요. 먼저 폭을 재보면요 42cm가 나옵니다. 우와. 그리고 높이를 재보면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높이는 30. 정확히 30이 나오네요. 제가 이거 여러분 애써서 왜 재드렸냐면 여기다 커튼 하세요. 썬팅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커튼 레일 같은 거 다셔서 근사하게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